멋있네. 그러니까 북한 공연을. 어, 난... 사랑은 3천만 원. 아시아의 머라이 캐리. 효리. 미국 탄지가 인정한 아이브레시 세븐틴. 언젠가 불러주실 거라 생각해요. 아, 우리가 얘기 좀 많이 했어요, 세븐틴. 서울에서 차가 있어. 너 대기하고. 네, 맞아요. 아, 짝짝 붙네, 에피소드가. 야, 니네도 재밌으면 웃어, 경제야. 왜 안 웃어? 고등래퍼, 이병재, 이로하! 제목이 유재석입니다. 아, 그래요? 아, 제목이 유재석? 많이. 그대도 카메라 뒤로 본 적 있나요? 그대도 남을 위해 감정을 숨긴 적 있나요? 영향력에 대한 책임감이 그대 힘들진 않나요? 그대 오늘 어떤 기분이신가요? 저희가 노래 한참 부르고 떠들었더니 손님이 다. 손님이 아니, 이런 적이 없는데. 보통 그 이어서 빈 적이 한번, 없는데. 상황을 한번 볼까 해야 되는데. 이상하네. 손님이 없네. 거리가 생활. 아, 원래는 이제 방이 채워져 있으면 이제 그 본적으로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할 텐데. 아, 저희가 그러면 아직 방이 채워지는 동안 또 토크를 좀. 좋아요. 우리 세븐틴 좀 토크 좀 합시다. 토크 지우기야. 네. 토크 지우. 안 내놔. 자, 안 내놔. 아, 세븐틴이 13명이죠? 네네네. 토크 지우. 13명이잖아요. 네. 멤버들 자, 많아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 있을 것 같아. 멤버가 많아서 좋은 점이 있다면 이게 시끄럽고 재밌어요. 좀 심심하진 않고 절대 그렇지 않고. 안 좋은 점은 뭐든 양이 많고요. 좀 돈이 많이 들고요. 준비할 때도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. 정신없고 오래 걸리고 시끄럽고. 아까는 그렇게 그런 게 좋았는데 또 반대로 그런 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. 그리고 또 눈치 보이는 게 또 만약에 저희 13명 모이는 방송을 만약에 해요. 카메라 없는 표정이 막 내가 제 주인자 될게. 일단 그러고 동선 잡아드리는 거. 자, 일단 죄송한데 최대한 뒤로 가보실게요. 예, 맞으실게요. 옆에 나오지 마세요. 이렇게 뒤집어 아, 좋아. 감동이 적을 수 있어. 그렇지, 맞아. 괜히 뭔가 13명이 너무 죄송하죠. 자체가 죄인 듯한. 막 그래서 뭔가 더 섭외를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막 이러고 막. 토크가 기승전결이 좋다. 예, 그래서 뭔가 햇빈턱에서는 컴백마다 꼭 출연하고 싶고. 아, 그래요. 뭐든지 좀 그리고 용량이 좀 대용량이라 그래요. 이게 샴푸통은 거의 락스통만 하고. 이만한 샴푸통 없어요. 없어요. 아, 없어요. 네, 예전... 그리고 치약은 누가 빨아먹은 줄 알았다고. 치약을 빨아먹어. 이게 한 네. 이틀 전에 제가 이렇게 하나씩 개봉을 하면은 허기야. 마지막 사람이 마지막 곡까지 막 뜨는 듯 짜낸 듯한 느낌이 들어요. 이게 왜냐면 하나를 써도 네. 한 번에 13번. 13번이 네. 거기다가 하루에 3번, 뭐 4번 네. 이렇게 양치질하게 되면 그렇지. 하루에만 치약이 네. 야. 라면 끓여 먹으면 몇 인분 13명 나. 식사도 한 20인분 정도. 네. 아, 라면. 라면 끓여도 한 20인분 끓이고. 아니, 왜냐면 그 정도 끓여야 되거든요. 아, 그렇지. 하나 반. 20인분을 어디다 끓여? 따로따로 끓이는 거야. 들통에 끓여. 진짜 큰 완전 그. 들통? 이만한 그. 이렇게 끓이는 거 있잖아. 이렇게. 군대 배식. 여기 근데 안 불게 잘해요. 그래서 그. 누가 잘 끓여? 민규가? 민규 형. 정영돈 선배님께서 또 먹을 거 예민하시잖아요. 인정하셨어요. 민규야 너무 맛있다. 이렇게 끓여. 아, 진짜. 민규 잘한다. 그런 것도 있고 막 화장실도 이제 방송국 다니면은 너네는 한 명만 빠져도 헷갈리니까 헷갈리고 개인 행동하지 말고 세 명씩 다녀라. 그거 군대에서 하는 건데. 야, 3인 1조로 아, 네. 이렇게 다니시네. 근데 이제 네. 이제는 안 그래요. 데뷔 초 때 이제. 아. 네. 아, 그리고 얘기 들었는데 방을 이렇게 쓰는데 네. 집을 이제 두 군데를 나눠서 많으니까 써요. 그런데 방을 어떤 사람은 두 명 쓰고 세 명도 쓰는데 한 명씩 쓰는 방이 있대요. 근데 그거 어떻게 나누냐니까 어떻게 나와요? 가위바위보를 했대요. 아~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좋은 가위바위보였어요. 그 방이 얼마만에 쓰냐니까 2년 동안 쓰는 거래요. 2년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게 2년이야? 그러니까 독방을 야 인생 가위바위보다 진짜. 왜 그래? 인생이 좋지. 이사를 갔는데 저희가 네. 이사 가는 방이 이제 한 두 집에 사는데 한 집에 이제 두 개씩 있어요. 개인 방이. 그래서 7명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. 딱 두 명만 살 수 있죠. 이 가위바위보가 정말 됐어요? 안 됐지.
청까지 됐어요? 안 됐죠. 둘 다 과. 저는 세 명이서 써가지고 전속처랑 다를 게 없어요. 사실. 아니, 그, 우리,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로한 씨하고 지금 병재 씨는 사실 이제 데뷔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. 네. 내 인생에 있어서 좀 제일 많이 바뀐 건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, 로한 씨는? 제일 많이 바뀐 네. 거는? 통장 잔고. 통장 잔고. 통장 잔고. 뭐 이렇게 정확하게 뭐 그런 건 얘기하실 수 없지만 어떻게 좀 바뀌었어요, 이게? 어느 정도 지금 좀 쌓여 있어요? 공인 몇 개하고 공인? 오~ 오~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같이 가서 고기 한번 먹을 수 있는 분 있어요? 아니요. 그러면 쏴라, 네가! 그러면 쏴라! 수진 씨! 야 그게 할 소리입니까? 돈이 근데 아유 정말 돈인데 쏴라! 정말 진짜 제가 사과할게. 아 정말 네. 경진 씨 미안합니다. 근데 진짜, 아, 정말 어차피. 하다 하다 고등학생한테 쏘라고. 고가는 줘야 또 채워지는 거야. 고가. 아유 지금. 아, 어떠세요, 로한 씨는? 네, 아 저는 원래 그러니까 돈 씀씀이가 좀 헤퍼졌다고 해야 되나? 아~ 이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요즘 한 번 쓸 때 막 쓰게 되고. 그럼 가장 최근에 뭐 좀 이렇게 돈 많이 좀 쓴 게 뭐예요, 좀? 확 들어간 거 뭐 있어요? 아 저를 위해서 한 건 아닌데 네. 기부를 하는 거를 벌고 나서 제일 많이 썼어요. 오, 부끄러우신다. 네. 정말 그러게 저 진짜 기성진 씨. 아, 아 그래 참 너 명절 많구나. 아니 저는 막 쓰고 싶은데 그래 참 재물욕이 없어서 그래. 많이 배운다. 역시 사람 평생 배우는 거 진짜 같아. 예 진짜 맞아요. 예. 아 지금 저 1번 방 예, 저희가 지금 오신 분들이 계신데 아, 한번 살짝 좀 볼게요. 예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신지. 일단 발라드 곡을 저렇게 일어서서 부르면 이제 잘 노실 거. 이러다가 이제 슬슬 이제 좀 빠른 걸로. 예. 저분들은 무조건 이제 댄스로 오신다. 자 내려주시죠. 느낌이. 자 다른 방은 아직 찾지가 않아서 저희가 왜 아무도 없어? 아 이게 별 적이 없는데 방 하나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여기서 늘어나올 수 있잖아요. 갑자기 컴백 얘기하면 안 되겠죠? 컴백? 괜찮아요? 아 우리 그 세븐틴이 아, 드디어 아 좀 이제 드디어 컴백을 한다 그래요. 감사합니다. 예. 아 사실 컴백 멤버들한테 팀명을 바꿨거든요. 아 그래. 아 좀 얘기해야죠. 얘기. 그럼 아 이럴 때 얘기하지 언제 얘기합니까? 놀러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. 아 당연하지. 그렇죠. 이번 그 타이틀곡 뭡니까? 어쩌나. 아 어쩌나. 그렇고요. 이 손을 파도. 네. 네. 아 이거 조심해. 지석진 씨. 조심하세요. 지금 지석진 씨가 방송 오래오래 하고 싶으시죠? 조심해. 딴 데 가서 또 하시겠다고. 딴 데 가서 하시겠다고 또 하시다가 조심하세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옆으로 해야 돼. 어떻게 해야 돼? 어쩌나. 아유 약간 이런 느낌. 어쩌나. 어쩌나. 아이고 어쩌나. 이제 시간이 7시 한 2분 전입니다. 7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. 7시에 시작해야죠. 야 오늘은요. 예. 이곳이 어디시냐면은 제 또 유년 시절을 보냈던 제 바로 저의 고향 우리 수유에 이렇게 또. 자 어쨌든 방에 안 차더라도 저희가 7시에는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. 들어왔네. 아 들어오네. 야, 야 이거 딱 고등래퍼인데 지금. 야 저 고등래퍼야. 빅 그리고 다음요, 빅 그리고 다음요. 우리는 아니야. 우리는 아니야. 우리는 딱처럼. 자, 지금부터 내 노래를 불러줘. 본격적으로 6시 59분 대결을 시작합니다. 예! 이제부터 노래가 나오시면 나가시는 거예요. 딱 2시간이에요. 예. 노래 나오나 잘 봐야 돼요, 우리가. 야, 예. 지금 그 들어와서 첫 번째 선곡이 예. 폴킴 노래. 폴킴 씨 저 노래가 OST인데 저 OST 저도 참여를 했거든요. 오. 아, 근데 저는 이 노래 했어요? 아니, 저 앨범에 드라마에. 저 드라마 아까운 상황이 아니에요. 왜? 왜? 뭐야? 뭐야? 뭐야?
1번. 아니야. 야, 이거 하은이 거구나. 아, 진짜. 하은이 거지? 하은이 거야. 아, 위험하네. 기록 기대하세요, 기록. 자, 여러분. 몇 분이야? 이거 지금 드디어 고등 래퍼 스타트 끌었어요. 네. 자, 이거 만약에 정승환 씨 6번 오늘 이거 잘하면은. 그러니까 이 노래 다음에 바로 둘 중에 하나 부르면 이거 깨져. 세븐틴. 좋다, 세븐틴.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 다음에 빡코드 나올 수 있거든요. 빡코드. 예. 아, 너무 좀 강했나요? 아, 죄송합니다. 아, 너무 흥분한 나머지. 빡코드. 아, 이해한다. 이것도 그렇고 네. 되게 다운돼 있어요. 아니 다운이 아니라 전 그 사전에 저한테 휴지 어떠실 것 같아요? 막상 오시면 네. 다들 변하신다고. 맞아요. 그래서 좀 괜찮은데요? 이랬었거든요. 네. 지금 너무 무서워. 아 당연하죠. 너무 무섭고 네, 이 자리가. 지금 옷밖에 안 되는데 지금 눈물이 날 정도로. 긴장돼 이게.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. 이게. 여기서 이제 한두 팀 나가죠? 아, 정말 속으로 막 누구한테 화도 못 내는데 짜증 너무 나요. 누구한테 화도 못 내고. 그러니까. 아니 근데 그 시스타로 같이 나오다가 좀 외롭지 않아요? 혼자 나오니까? 어때요 좀? 특히 여름 하면은 사실 또 시스타였네요. 네. 딱 시스타 시즌이죠 지금. 맞아요. 지금도 맞아. 사실 뭐 어디 뭐 이게 나가면은 시스타 노래 굉장히 많이 나와요. 네. 그죠. 쉐이키부터 네. 시작해서. 많이 심심하죠. 저 같은 경우는 멤버들 괴롭히는 맛에 SK를 다녔거든요. 약간 장난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토요일은 괴롭히면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. 아 그래요? 가끔 삐질 때도 있고 다솜이는 막 흔적이 잘 나가지고 막 같이 놀리고 막 보라언니는 놀리긴 하는데 금방 그만둬요. 왜요? 반응이 재미가 없어서 아~ 이게 밝은 거야 그냥. 뭐 그런 식으로 그 같이 만들어간 그런 진짜 추억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거라서 아~ 심심해요 혼자 있으니까. 사실 그 같이 다니다가 이렇게 프로그램도 혼자 다니게 되면 예.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. 정인 씨가 네. 고등 래퍼 진짜 열혈 팬이었던 거 같아요.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예. 한 해도? 예, 항상 그 예, 돈과 사술에서 노안하고 빈첸다 두 분에 예, 그럼요. 저 두 분에 정말 열혈한 팬이에요. 그래서 오늘 울었어요? 같이 나온다고 울었죠. 아, 왜 안 웃었어요? 당연히 우실 줄 알았거든요. 아니 우리 저기 다른 거보다 준우승을 했을 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좀 했다고 그래. 네가 울었으면 네가 혹시 모른다. 네가 우승했을 수도 있다. 아 우승자가 울었어요? 방송 코드. 아 왜냐면 그 이제 아, 그 랩 가사나 이런 게 진짜 막 뭉클했거든요. 아 네. 네. 이게 약간 제가 생각해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아, 그냥 거기서 만약 눈물을 흘렸다면 흘려서 동정표를 좀 받았더라면은 우승했던 하은이를 제치고 우승을 하지 않았을까? 나는 그냥 네 작은 네 망상 네 바람 네 그 정도. 여동생 몇 살이에요 지금? 네 올해 6살. 6살. 아, 오빠가 이렇게 유명해진 거 알아요? 아 저는 잘 몰랐는데 엄마가 말씀해 주시기를 피아노 학원을 다니거든요. 네. 피아노 학원 선생님은 고등 래퍼를 잘 모르시는데. 저희 오빠가 고등 래퍼 나왔어요 하면서 계속 자랑을 했다고. 아, 귀엽다. 그러면서 아, 선생님은 잘 모르시는데 여섯 살 동생이. 네, 그것도 있고 어린이집 선생님은 또 고등 래퍼를 자주 보셔서 자꾸 자랑을 하니까 사인 좀 받아달라고. 그래서 신라고 강릉 갈 때마다 뭐 사인 해달라고. 오빠 사인은 언제 해줘 이러면서. 야. 네. 앞으로 네. 뭐 더 많아지겠죠 뭐. 병재현 씨도 좀 사인 같은 거 많이 해줘요? 네, 저도 할머니부터 해서 엄마, 아빠. 할머님도 해드려요? 네, 할머님 누구랑 약속을 하셨다고. 아, 우리 손주라고 자랑하시겠지. 할머님이 누구랑 약속을 하셨다고. 귀여우시다.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세요? 아, 근데 정인 씨, 네. 그 병재 씨 앞머리 자르는 게 그렇게 섭섭해요? 아, 네. 그랬다면서 섭섭해요. 인터뷰에. 너무, 네. 너무 멋있었는데. 저, 제가 앞머리로 이렇게 눈 가리는 사람 좋아하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. 너무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할 수, 진짜 물어, 괜찮, 안 불편했어요? 그때 당시에는 불편한 게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. 보면 되게 불편했던 거 그게 내 알인 거지. 그게 내 알인 거지. 자르고 보니까 되게 세상이 안 보이던 게 하나도 없고 햇빛이 그래도 밝아 보이고. 그렇지, 앞에 안마 커트를. 안마 커트를. 아. 근데 정인 씨가 딸 머리 헤어스타일을 이병재 씨. 아, 은희 양을. 스타일로 했다면서요? 저기 아 저기 진짜. 사진 좀 잘 나오고. 되게 예쁘게 생겼어. 아니 어느 날 머리가 이렇게 틀어졌는데 이병재 씨랑 똑같았길래. 그러네. 팬심으로 너무 예쁘다. 아 팬심으로 저렇게 했구나. 네 팬심으로 좀 더 흐트러뜨려가지고. 아,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귀여워요? 너무 귀엽네. 자 우리 그 반가운 소식 하나 또 전해드릴게요. 야식에 도전했습니다. 야식 왔습니다. 보통 야식을 하세요.
봤어요. 보시면 여기 조금 여기 요 수유리에서 여기 여기 아 이거 어 들어갔다 3번방 어 우와 여자분들 여자분 좋네 우리 좋아 좋아 어린 왕자 저 파원 입고 아니야 아 어린 왕자 뭐 어린 왕자 신청했어 파원 입고 아닌 애들만 다 올라서 아 1위만 기억하면 돌아오는 거야 그래 그런 거야 네 나중에는 노래만 나와. 아유, 야식 잘 먹었습니다. 아, 경제가 의식 안 하는 거 같아. 게임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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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? 어? 진짜? 예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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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첫 번째 방. 아, 다시 올 수 있어요. 다시 올 수 있어요. 다시 올 수 있어요. 지금 여기 불핀 가고요, 3번 방은. 야, 아니, 지금 진짜. 1번 방이 지금 막 고르고 있는데, 다시 올라가. 예쁘다. 이야. 고맙다, 고맙다. 한 판만 올리시면. 한 판만 저기. 고맙다, 나쁜 노래. 야, 고맙다. 노래 꽤 좋아요. 울고 싶지 않아 또 나오네요 저희 세븐틴 나오네 울고 싶지 않아 안 하실 것 같아 야 내가 그동안 손님을 많이 받아봤지만 니네한테 손님 처음 나온다 기복이 되게 심하네 오 시스터 시스터 시스터